코로나19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게 문을 닫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광훈 목사는 끊임없이 집회를 이어왔고 결국 8.15 광화문 집회로 폭발한 셈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린 건 불과 10여 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원을 동원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전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이렇게 열광적인 군중들을 모을 수 있는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예배 현장. 전광훈 목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3, 4천 명 회중을 한 명도 안 주고 싹 끌어잡아요. 강의 기술이라든가 이 집회 인도 기술이 보통이 아니세요. 목소리부터. 그러니까 둘 때쯤 되면 욕한번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까르르르 뒤집어 주시고. 반응 너무 좋아요. 아멘 하고 난리 나요. 그는 교계에서도 이름난 스타 부흥사입니다. 정광훈 씨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막말 등으로 통해서 매스컴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할 때 한 2005년 정도거든요. 그 2005년에 그 유명한 빤스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부터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들이 교계 언론으로부터 매스컴에 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사랑제일교회보다는 그 1998년에 시작한 그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걸로부터 이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단체로 전 목사가 직접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서 지수별로 이렇게 배출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걸 주입을 시킨 거죠. 자기의 정치관, 국가관, 뭐 자기가 보는 대미관, 대북관,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배출한 사람들이죠. 정광훈 씨가 세미나 했던 대상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었거든요. 목회자들이니까 그 목회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겠죠. 목회자 한 명이 가담하게 되면 물론 신도들이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씨와 친분이 있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국에 그런 네트워킹이 구축이 되니까.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통해 교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금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전광훈 목사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정치적인 행보와 운영 방식을 놓고 한기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계속 저기 그 모금 운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광화문에서 헌금 받은 게 1억 7천인가 뭐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한기총 대표장 이름으로 행사를 한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자기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비용은 한기총으로 받지 않고 대국본 통장의 이름으로 돈을 받았어요. 전 목사는 한기총과 정치 행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기총이 주관한 다른 행사, 후원교회자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앞입니다. 이 단체의 총재는 전광훈 목사. 그가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하는 시간이죠. 헌금. 그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도 헌금함을 설치하고 참가자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노아라 TV에서도 나온 대목이에요. 나는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몇백억이 필요한데. 내년 4월 15일은 총선 말. 예, 그 당시 얘기한 거니까 예. 지금 총선을 얘기한 거죠.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장이 된 거란 말이야.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장 된 거란 말이야. 예.
청교도만 가져와 안 되니까 내년 4월 15일 날은요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 총연합 만세! 전광훈 목사의 이런 행보에 전광훈 목사는 2008년 이후 총선 때마다 기독교 정당을 결성해 국회 진출을 시도해왔습니다. 한기총을 기독당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의 신앙을 정치 도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학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팔든지 뭘 팔든지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헌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교회 정관을 바꿨다는 전광훈 목사. 예배나 세미나 후엔 후원 약정서를 걷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저녁 예배마다 걸어요. 매일 걸어요. 네. 매일 걸어요. 전광훈 목사님 저녁에 나올 때는 매일 다 걸어요. 그리고 수시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봉투 들고 다녀요. 찬양할 때 그러면 주세가 좀 많아서 넣고 그리고 그 저녁 예배 마지막 예배 때는 공식적으로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요. 자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와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헌금의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세계 기독청이 완성되면요 어제 그저께도 내가 보니까 12만 명이 와서 2,000불을 내고 한 주일 훈련 받으면. 한 주에 1,500억이 생겨. 한 주에. 면세점까지 파는 걸 다 생각하면 한 주에 2,000억이 생겨, 2,000억. 한 달이면 8,000억이 생겨요. 부대 비용, 식당 운영비 같은 다 하면 한 달에 1조가 생겨, 1조. 와, 이제 봐봐. 와, 해봐요, 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집회를 끊임없이 계속 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회를 열면, 대규모 집회 열면 그때 회비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그 돈만 해도 5천 명 한번 계산해보세요. 만만치 않죠.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어도 본인들이 전광훈 목사의 교회 교인은 늘었고 본인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을 거예요. 나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봐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딱 한 사람의 말만 맞습니다. 정강훈 말만 맞습니다. 두고 보라고. 전광훈 목사가 꿈꾸는 사회가 무엇이든 그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태는 용인되기 힘들 것입니다. 전 목사는 지금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주체 사상파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 한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온 힘을 기울여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방역시스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8.15 집회 현장. 주옥순 씨가 전광훈 목사에게 물병을 건넵니다. 두 사람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언제 받으셨어요? 어제요. 아, 지금 기침이 심하시네요. 어제 받았어요, 어제. 어제 받고 바로 그 확진 판정을 예. 받으셨어요? 예. 증세 언제부터 나타나셨어요?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그러면 네. 18일 날? 그렇죠. 아, 뭐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뭐 목이 간질간질하고 뭐. 그렇죠. 미친 조금 나. 목사님 때문에 감염된 게 아니에요, 저는. 아,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걸까요? 아, 그럼 뭐 얘기하면 뭐예요? 주옥순 씨의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남편은... 전혀 정세도 없는 사람을 양성으로 몰아넣느니 이게 뭐 이게 믿을 수는 있나 이거. 그때 코로나 아, 심각했잖아요. 근데 집회를 그렇게 뭘 심각해 코로나가. 그때 문재인이가 코로나 이용해 먹는 거지.
문재인 자체를 못 믿는다니까 우리는. 확진 판정을 받은 극우 유튜버 신혜식 씨. 정부에 밉보여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는데요. 이 정부가 지금 우한 폐렴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혜식 같은 사람, 정광훈 같은 사람 혹시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여러분들 의심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말이죠. 저는 양성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에 밉보여서 양성질 당했는데 그러나 제가 살아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8월 15일 지방에서 상경했던 인솔자 가운데에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성 나오세요. 아, 양성 나오셨어요? 아, 그럼 지금 어디 갔어요? 안동병원에서입니다. 안동병. 선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교회에다가 뭐 다른 사람이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확진 때문이죠 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바이러스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전 목사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문을 일단 전달해드릴게요. 우편으로 보내세요. 아니 저희가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저희 거절합니다. 저희는 MBC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답변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거절합니다. 아, 그러면 네. 뭐 반론을 저희가 안 담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담지 마십시오. 그냥 안 담고 쓰시되 거기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또 추가로 고소할 겁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바이러스 방역에 큰 장애로 등장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상황 당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그때보다 방역이 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경찰하고 가서 문단을 내놓으라고 해도 행정 명령으로 해도 명장 갖고 오니라 이런 식으로 진짜 신천지부터 너무너무 힘들어. 신천지 대리만큼 안 힘들었거든요. 대화가 안 돼. 강을 지르고. 강을 지르고 대화가 몇 명 했느냐 하면 또 뭐 내 강하게 만나서 강을 지르고. 누가 집회에 참가했는지 모르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막 명단을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혹시? 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인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아 뭐 잡아먹을듯이 그래가지고 명단 그 보는 데 쓰시더라 그러고 아 뭐 저 그 휴대폰에 전화 다 삭제하라고 그래 내 막 그날 내가 인솔한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었는데 예. 좀 내가 올 때는 좀 잠 좀 잘라 그랬는데 그거 지우라고 하나하나 그거 다 지우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 좀 가지고 계실까요, 명단을? 몰라요. 그 명단을 달라해서 주겠습니까? 또 그리고 확진자를 만난 일이 없잖아요. 아? 그 WTO 그 CDC 가이드라인을 보면 확진자하고 육체적인 접촉이나 15분 대면을 했을 경우 그러면 뭐 받으라 해야 되지. 선생님은 코로나 검사 받으셨나요? 아, 그런 것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8.15 집회 인솔자들이 참가자들의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쪽에서 거부해서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 명단을 지금 주지를 않나요? 일단은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이제 자기들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고 저희 단체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전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내 8.15 집회 참가자는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한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 음식점하고 두 군데를 갔습니다. 두 군데를? 누군 관련하는 게 29명 정도가 자가격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접촉자들한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검사 안 받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파악 못한 거죠. 춘천시에서는 8.15 집회 전세 버스 5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버스를 빌린 것일까? 전세 버스를 임대해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다섯 대면은 네. 예약자, 그러니까 배차 예약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기사님이 판촉으로 들어와서 기사님 아는 사람으로 해서 그게 뭐 가면 가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일곱 대 간다고 해서 일곱 대 대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곱 대 됐는데 그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다섯 대만 갔어요. 처음에 예약을 어느 분이 하셨던 거죠? 네, 그 저 김진태 그리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죠. 사무실에서 직접이요? 예, 코로나가 힘들으니까 이제 한번 돈 좀 벌어서 되게 가자 해서 간 것뿐이에요, 저는. 미래통합당 김진태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세 버스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김진태 전 의원도 이 버스를 타고 8.15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같이 계셨었네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따로 있는. 예, 지금 무슨 당 차원에서는 전혀 없고요. 네. 태극기 한 마음이에요. 예. 예예예. 예, 예. 의원님이 예? 그 저기 그걸 참석을 하는 텐데 예. 차가 몇 대가 가냐. 그래서 몇 대가 간다 그랬더니 이거 시민들한테 그 인사도 할 겸 예.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가자. 저 그런 사정 때문에 예약을 한 거고 예예.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8.15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연설도 했습니다. 제가 간첩이면 대한민국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8월 15일에 그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별로 뭐가 내키지도 않는데요. 아 예, 입장이 또, 아니고 뭐라고 해도 또 외국에서 또 편집해가지고 내고 갈 텐데 뭘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건 이제 입장 이런 거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네, 차량을 보좌관님이 예예. 저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법적인 내가 저 소송할 겁니다. 아 지금 팩트 체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TV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춘천 지역 8.15 집회 참가자의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춘천에서 그 다섯 대의 버스가 출발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 타고 다녀오셨었나요? 갈 땐 그거 가고 올 땐 바로 오고. 그때 어떻게 고 혹시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는지를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걸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아. 그걸 왜 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꼭 아실 이유가 뭐가 있으실까 하고 제가 궁금해집니다. 검진은 받으셨어요? 선별검사는? 저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자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참석을 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당국에서 뭐 정부에서 무료로 이렇게 검사하니까 가서 해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 안 받는 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명단 확보하고 더 면밀하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쉽죠. 온 국민이 숱한 희생을 감수하며 어렵게 지켜온 방역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팬데믹, 즉 바이러스 대유행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똑똑히 봐왔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오던 우리 사회 방역 시스템에도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광훈 목사가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반공주의를 앞세워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부추길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관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 목사에게 동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극우 세력을 방관하거나 이용했을 때 그 파장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방역 방해에 당국은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흥만호 한신경영 대표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에서 협박 때문에 거짓 진술한 것. 그래서 나는 법정에선 자신대로 얘기할 거다.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진술이 있다. 모순점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특수 2부 1448로 연락했어. 그리고 거기서 들려드렸어. 검사 기억나세요? 어디든 검사, 어디든 검사. 비디수첩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관한 제보를 받습니다.